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런쥔이 맞습니다. 점심 먹었니? 아직 안 먹어가지고 시켰긴 했지만 제가 그게 끝나기 전에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켰는데 만약에 바로 오면 바로 먹으려고. 제가 오늘 시킨 메뉴는 를 맞추신 분에게는 사랑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켰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 글쎄요, 김치찌개 아니에요. 초밥, 또 아니고. 햄버거는 아니고요. 이거 조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떡볶이 맞아요. 떡볶이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떡볶이 세트 하나랑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글쎄 그 다른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할게요. 오! 나왔다. 정윤호 복숭아 님이 와주셨어요. 김치볶음밥 정답입니다. 사랑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미 맞췄어요.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 세트. 떡볶이 세트는 즉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좋아해요. 떡볶이 세트를 시키면은 김밥이랑 떡볶이 그리고 튀김 이렇게 나오는데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 저희 회사 그 식당에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김치볶음밥도 세트로 시켰는데 그러면은 그 김치볶음밥이 나오고 스팸 김치볶음밥이 나오고 또 국물이 나와요. 근데 그 국물에 약간 만두같이 생긴 안에 새우가 있고 막 이런 건데 와 죽여줍니다. 今天好帅头发怎么回事 头发, 谁当我的没吹干的 지금 회사야? 제가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안 알려줄 거예요. 여기가 회사 맞아요. 회사 맞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서 시키고 올라왔었어요. 너무 회사인데? 맞아요. 너무 회사예요, 저. 가방 왜 안에다 맸어? 가방 아까 뭐 어떻게 하다가 안에다 매게 됐어. 자켓 벗었는데 필요한 게 여기에 핸드폰도 여기에 편하게 넣을 수 있어서 그 채로 자켓을 입었어요. 일본어 해주세요. 미나상 아이시테루요. 런쥔아 벌크업 하고 물 마시기.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 골라줘. 아, 벌컥벌컥 마시는 거랑 벌크업하고 마시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벌크업이 해봤다는 건 아니지만 뭐 춤을 열심히 췄거나 운동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 끝나고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물이 정말 맛있어요. 오빠 어디 비 맞고 왔어요? 물 맞고 왔어요.
현진아, 지현아라고 한 번만 불러줘. 지현아. 뒤에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제가 봤을 땐 최소한 두 분 정도는 그래도 지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틀림은 아니고. 드림 연구소 스포. 글쎄요. 스포를 하면 진짜 재미없죠. 스포를 절대 안 할 것 같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얘기한 건 없지만 더 얘기하면은 스포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那个我们不是会出了很多那，啊，那，就是我们的，应该怎么说，视频，不是有那个一个叫梦梦研究所是吗？ 就是关于这个，有很多朋友在问我啊，你是不是spy啊？谁是spy啊？但是我绝对不会告诉大家的。嗯，여진아라고 말해줘, 여진아. 수연아라고 해줘, 수연아. 예원이도 불러줘, 예원아. 도윤이도 불러줘, 도윤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이러다가 다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연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인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런전은 아니고요. 도영 드라마 봤어? 도영 드라마, 그러니까 멤버가 찍은 드라마는 조금 글쎄 아직, 그러니까 보기 살짝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멤버의 캐릭터가 있고 드라마의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게 좀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기회 있으면 봤어요. 근데 그 습가는 봤긴 했거든요. 아, 그거부터 봐버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미안해요, 도영이 형. 아, 그거 얘기해 드렸었나요? 옛날에 2020 활동할 때, 와, 천만 하트 감사드립니다. 축하. 2020 활동할 때 우리가 무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었고 멤버는 다 무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재은 형이 있거든요. 근데 아, 뭐였지?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마 드라마 아직 다 찍지 못했을 거예요. 찍는 도중이었고 드라마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형 드라마 재밌게 잘 봤어요 라고 했더니 재은 형이 저한테 나도 너 라디오 아직도 잘 듣고 있다고. 왜냐면 라디오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막 제가 그때 막 제가 보낸 뭐 커피차 보셨나고 하니까 커피차 아직 안 왔던데라 이러면서 그냥 아무튼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가 봐. 아 아직 그 원두를 아무튼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밥이 언제 올 수 있을까? 밥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안에 그 튀김 새우튀김을 살짝 묻어서 묻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얼른 왔으면 좋겠다. 밥이 왔습니다, 여러분. 좀 덥고, 아, 추우니까.
그냥 먹을게요. 얘가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와. 떡볶이. 와. 吃播, 没错, 开始. 먹방이에요, 여러분, 먹방. 제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이따가 아마 멤버들이 오면 멤버들도 좀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멤버들이 브이앱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브이앱은 제 겁니다. 제가 할 거예요. 이거 설마 밑에 SM 레스토랑 맞습니다. SM 레스토랑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 김치볶음밥, 스팸 김치볶음밥 세트랑 떡볶이 세트를 드시면은, 이야, 정말 환상적입니다. 배고프시죠, 여러분? 배고프실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니다. 좀만 내려놓고 시작할게요. Yes. 자, 시작은 저는 국물로 일단, 아, 일단 보여드려야 돼. 튀김이 있어요. 튀김에 오징어, 계란, 새우, 깻잎파리까지 완벽한 조합이 있고요. 또 떡볶이 세트를 시키자면은 이렇게 튀김이랑 김밥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김밥 그 옛날에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김밥은 괜찮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스타트를 뭐라 하지? 김밥 4개 실화냐? 이게 생각보다 이게 떡볶이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전체적인 양을 봐서. 그래서 김밥 4개 실화냐? 실화입니다. 근데 맛있다는 점. 시작은 일단 국물로 한번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새우로 시작을 해볼게요. 진짜 통새우가 있어요. 진짜 먹방 같네. 와우.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어서 더 배고픈 상태에서 먹어서 뭔가 더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배고픕니다, 저도.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분들, 정신 지나갔죠? 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늘 떡볶이 아니면 김치볶음밥 추천해야 됩니다. 배부를 때까지. 김치볶음밥 스팸이 있고요. 계란을 살짝 터뜨려서 먹어볼게요. 재밌다, 진짜. 진짜 먹방 하는 것 같아. 처음으로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한 입을.
为什么选择这个时间去做直播？正好就有空，然后呢，心思开个直播。저머리 진짜 길렀죠? 이거 했으면 여기까지는 왔었어요. 근데 자를 수도 있고 더 기를 수도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스카스카, 스카스카가 무슨 뜻이죠, 근데? 약간 음파음파 이런 소리처럼 소리를 뜻하는 뜻인가요? 오늘 생일이신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섞어 섞어. 근데 원래 있는 말이죠. 도영이 형이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말은 아니겠죠? 아니요, 저 아직 도영이 형 한 드라마를 못 봤어요. 원래 있어요. 사투리 좀 뭐같지? 믹스라고 해야되나? 커피니까 스카스카. 현진이 덕분으로 떡볶이 먹을게요. 떡볶이도 단 떡볶이랑 짠 떡볶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하시나요? 맞아, 아까 너무 뜨거웠어요. 태연한 척. 아마 보통은 다 단 떡볶이를 좋아하신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매운 게 최고야. 매운 거는 최고죠. 저는 짠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단데 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짜면 진짜 맛있어요. 한번 김밥 하나 먹어볼게요. 너무 크다. 김밥 그냥 안 먹죠. 떡볶이 소스에다가 한 번씩 꾹 찍고 먹어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데 지금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서 감히 먹지를 못하겠어요. 살짝 식혔다가 먹어야겠어요. 아, 뜨겁다.
와 진짜 근데 혼자서 먹방 하는 건 처음인데 되게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먹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 아, 그게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저는 핸드폰을 꼭 하거든요. 영상을 보거나. 근데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한번 나도 그냥 한번 핸드폰 안 봐야지 하고 밥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밥의 맛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 그죠? 요즘에는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핸드폰이나 TV 막 이렇게 보는데 핸드폰 중독이다, 그거. 아닐 거야. 물 어디 있어요? 물 아직 없는데 괜찮아요. 전 국물에 있어요. 댓글을 보면 머리를 잡아. 밥 먹을 때 원래 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JS25? 어? 지성인데? 뭐야, 지성이 보고 있었어? 런쥔이 웬 손잡이야? 왼쪽, 오른쪽이 헷갈려서 잠깐 생각을 해야 돼. 그쪽이요? 저한테는 이쪽이니까. 아니요, 저 오른손잡이예요. 이쪽으로 다 해요. 뭐밥 먹고 글 쓰고 다. 성찬이가 아마 이쪽으로 글을 썼었나? 그거 아니야. 지성이 아닌가? 지성이 맞는 것 같은데. JS25면은. 아닌가? 아, 지성이가 제 브이앱을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전좀 밥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밥 먹다가 핸드폰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한테 되게 욕먹거든요. 집에 있을 때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어르신도 이제 하셔요, 핸드폰을. 밥만 먹으면 되게 그렇더라고. 많이 닦아야 되는 편이에요, 저는. 입도 그렇고. 옛날에 숙소 있을 때, 아, 지금 숙소에 살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김치볶음밥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 왜냐면 저도 처음 만들어봐서 김치볶음밥을 지성이랑 둘이서, 나 김치 이 정도 넣으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밥은 이만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이거 짜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센스가. 계란 후라이는 한 입에 먹어야죠.
아 근데 생각보다 크네요 좀. 밥좀 먹자 인준아. 알겠어 밥을 좀 먹을게. 너무 행복합니다. 계란국이에요. 계란이랑 야채랑 새우, 새우 만두 같은 그런 아주 맛있는 국입니다. 너무 좋아요. 계란국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북엇국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미끄러 추어 추어탕 미꾸라지 국도 진짜 맛있었어요. 추어탕 맞겠죠? 미역국? 미역국도 좋아하긴 해요. 추어탕. 아, 추어탕 너무 맛있어. 추어탕은 밥을 말아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살짝 이제 살짝 불어서 약간 죽을, 죽이 되기 전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네요. 그죠? 그때가 제일 맛있는데. 선지요? 선지도 먹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아직 선지의 맛이 어떤, 그러니까 식감이겠죠? 맛보다도. 그래서 있으면 먹어요. 안 먹진 않아요. 제가 안 먹는 거는 아 돼지곱창을 못 먹고 그리고 고수랑 이런 걸 못 먹어요. 소곱창은 또 괜찮긴 해요. 아마 공감하신 분 많을 거예요 여기서. 그죠. 배부르냐고. 아까보다 숟가락을 안 드는데. 글쎄요. 배는 안 부르는데 원래 먹을 때 빨리 확 먹어치우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좀 여유롭게 먹어서 습관적이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슬슬 배부르지? 아 왜 그래요. 빨리 먹어. 알겠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먹고 지금은 이따가 배 끝나면 그때 다시 제대로 먹으려고. 아 근데 지금은 그냥 조금 먹고 천천히 먹어. 채 천천히 먹을게요. 원래 음식 천천히 먹어야 더 맛을 잘 느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해? 글쎄요.
요즘에는 뭐 하지? 우리 언제나 우정 반지 얘기해줘. 우정 반지인데,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구나. 하여튼 내 컨텐츠에서 제가 막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한데, 그 어쨌든 이제 나올 테니까. 우정 반지를 왜 갑자기 맞추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막 영화나 사진을 봤을 때 반지 낀게 되게 예뻐 보였었어요. 그래서 반지가 예쁘구나 했는데, 옛날에 우리 그 드림의 우정 팔찌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막다 안착이 되더라고요, 멤버들도. 그러다가 그 후로, 그냥 이참에 우정 반지를 해버리자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막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생긴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한 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웨딩 반지였던 거예요. 제가 애들아 이거 어때? 하고 올렸더니 애들이 아 이거 웨딩 반지 아니냐고. 그래서 아 근데 상관이 있나 하면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에는 얘로 해가지고 다 같이 맞추러 갔어요. 따로따로 갔어요, 심지어. 한 번에 가면은, 한 번에는, 그러니까 얘기하자마자 간 애도 있었고, 제일 늦게 간 애도 있었고, 그게 아마 나였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난 제누랑 같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맞추고 자고 그랬었던 거예요. 사실 우정 반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의 우정인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애들은 이제 다안 빼더라고요. 안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정상 빼야 되는 일은 있겠지만, 근데 촬영할 때, 뭐 우리 컨텐츠 촬영할 때 얘부터 확인해요. 그러니까 입장권. 없으면은 나가세요, 이걸. 먼저 식사를 끝내세요. 저는 일단 지금 더 이상은 안할 거예요, 식사를. 밥을 더 이상 안 먹을 거고, 이따가 제대로 먹을 거예요. 좀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이따가 좀 시원하게 먹을게요, 저. 지금 충분히 맛있게 먹었어요.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중이, 와, 진짜 고생 많으실 텐데.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회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요? 너무 뻘쭘해요. 너무 뻘쭘한데. 그냥 브이앱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차려놓고 브이앱을 하다니. 뻘쭘해요. 네, 여러분. 어차피 오늘 그렇게 길게는 못할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회사에 회의실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회의실이 원래 쓰려면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비어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와서 하는 거여서. 저 이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서 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 먹방 하려고 브이앱을 킨건 아니었지만, 그냥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먹방으로 처음 시도를 하게 됐는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배고프신 분들 오늘 추천 메뉴는 딱 떡볶이랑 김치볶음밥 요 두 개입니다. 그리고 뭐 국을 드시고 싶은 분은 추어탕도 좋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앞에서 안 치울 거고 끝나고 치울게요. 네, 밥 안 드신 분들은 얼른 챙겨 드시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브이켜서 수다를 떱시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네요. 우리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 안 꺼지네요. 바이바이.